요즘 예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가 터질지 모르겠고 이게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. 예능하는 사람들하고 보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저희가 너무 갇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제가 잘 된다고 예상했던 게 다 잘 안 됐고 이게 뭐야 했던 게 다 잘 됐었거든요. 히든싱어가 대표적으로 이걸 누가 속아 그랬는데 시즌5까지 갔고요. 그리고 이우정 작가랑 예전에 얘기하면서 무슨 드라마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목이 뭐냐 그래서 응답하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. 근데 벌써 공전의 히트 기록했죠. 그리고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루한 걸 누가 봤는데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감을 믿습니다. 저도 이게 뭐야 라고 이 프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야 라고 했던 건 다 대박이 났어요. 대박 날 것 같아요. 왜냐? 이 프로 이거 뭐야? 제가 녹화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,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다 대박이 났던 걸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프로그램이 막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만큼 중박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.